리바이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리바이 리바이 그땐 그때 이땐 이땐 리바이 리바이 바이 바이 리바이 넌 무슨 곡이니? 넌 무슨 노래니? 널 모르겠다. re라는 게 다시라는 뜻이고 by라는 게 뭐 잘가 이런 뜻이니까 다시 잘가. 익숙해 날 오고 가는 발걸음 헤어지는 인사에 미숙해 보이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 걸. 이번 앨범은 좀 다 색다른 악동 뮤지션을 보여주고 싶었고 하이 언니 노래 원투쓰리포를 듣고 저도 저런 걸 만들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. 그래서 오빠 그 자리에서 만들어준 노래예요. 절대 발레스 노래를 만들었다길래 제가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. 아마 사장님이 보시면 하이야 너가 안무나 잘해야지 거기 가서 걔네 안무를 따라하고 있으면 어떡할까. 네? 네. 얼마 안 됐어. 아, 감독이요? 중에 일어나는 어떤 사고를 일으킨 범인을 찾아서 잠입한 탐정 두 명입니다. 내 이름은 찬현, 탐정이죠.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탐정이죠. 제일 똑똑합니다. 흥경 언니랑 같이 연기를 했었는데 아 정말 후덜덜했어요. 저한테 짜증을 내는 그런 연기가 있었는데 야 미쳤어? 무서워 무서워 나가서 딸꾹질했어요. 톡 하더라고요 오빠로서. 아 카메라 앞에. 야 쟤는 좀 혼나 봐야 엄마 아빠도 혼내. 보고만 있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답답했고 뛰쳐 나가고 싶었어요. 부르는데. 수법신열 속에 저는 강하게 키울 거예요. 뮤비에서는 수연이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장님이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안무를 좋아하셔가지고 리바이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이걸 지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리바이 이 부분을 색초도 예쁘게 드시고 예쁘게 봐주세요. 네, 예쁘게 봐주세요. 리바이 바이바이.